아이폰 기본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 아이폰을에 대한 이 기기의 작동 방법, 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각각의 기능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 아이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나 아니면 이홈 버튼을 눌러서 예, 대기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잠금 화면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자, 이 상태는 뭐냐면 아이팟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잠겨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눌러도 예, 어떠한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이제 실제로 어떤 앱을 선택한다고, 앱을 실행시킨다거나 어떤 뭐 동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전화를 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버튼들 있죠? 그걸로 이렇게 이 잠금 화면으로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하는 문자가 보일 겁니다. 그 옆에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손가락을 이 버튼 위에다가 터치하고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끝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면 잠금 상태가 해제되면서 예, 홈 화면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요 화면들을 이렇게 터치하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켜서 어떻게 이 아이폰에서는 앱을 실행시키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럼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이 모바일, 이 스마트폰에서는 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앱과 프로그램은 사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예. 자, 그럼 제가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시킬 건데, 이 사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콘에다가 이미지 요런 그 프로그램을 암시하는 이미지들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 아이콘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터치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뭐다 사용을 했다.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다른 앱을 실행시켜야겠다. 이러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홈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홈 버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이건 터치가 아니라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배경화면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앱들을 이 스마트폰, 아이폰에다가 설치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 개, 두 개, 세개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앱의 숫자가 뭐 10개, 20개, 1000개, 뭐 이렇게 되면, 물론 1000개까지 쓰지는 않죠, 보통.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한 화면에 그 많은 앱들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은 몇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는데요. 자, 우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점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요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점 하나하나가 일종의 페이지입니다. 요새 얘기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책을 보면 책에 책장을 넘긴다 할때 페이지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 뜻인데요. 자, 책에서의 페이지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예, 하나의 종이에다가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종이를 잘라서 붙인 다음에 각각의 이 조각들을, 각각의 종이들, 종이 한장한 장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폰, 이 스마트폰에서도 여러 앱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화면에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상으로 화면을 나눈 겁니다. 이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예, 터치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서 그 페이지가 전환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페이지는 전환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들의 어떤 위치나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콘을 삭제해서 앱을 그
이 스마트폰에서 지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앱에 대한 편집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 중에 아무거나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조금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들이 부르르 떨고 있죠. 사시나무처럼. 그리고 그 위에 X하고 원형이 둘러싸고 있는 X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 편집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아이콘들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 아이콘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이콘을 삭제해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벅스 리모컨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한번 이 커런츠라고 하는 아이콘 뒤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커런츠가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올라간 건 얘가 빠졌기 때문에 그빈 공간을 자동으로 메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콘들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라는 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앱이 있는데요.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터치한 다음에 이 화면에 우측 끝으로 살짝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다가 아이콘을 갖다 놓고 손가락을 떼면 이동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간의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앱들이 되게 많지만 어떤 거는 자주 쓰고 어떤 건 자주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주 쓰는 앱들을 보시는 여기 있는 이첫 번째 페이지, 지금 이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해놓게 되면 이 아이폰을 켰을 때 바로 그 아이콘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페이지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폰을 편집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앞쪽 페이지에다 배치시키고 자주 쓰지 않는 것은 뒷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시키시면 원하는 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와 함께 이 여러 개의 앱들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구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콘의 밑에는 아이콘의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이콘 속에 또 다른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초점이 잘안 맞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구글이라는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더, 지메일, 칼린더, 뉴스 뭐 이런 것처럼 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앱들, 제품들이 이 아이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자체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은 어떤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이 아니고 여러 개의 앱들을 묶어서 관리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개의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앱들을 하나의 페이지 안에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앱들을 비슷한, 유사한 성격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앱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앱과 이 커런치라는 앱, 그리고 벅스 리모컨이라는 앱을 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제일 먼저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앱에다가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 모드로 바뀌면 이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커런치라고 하는 앱의 위로 올립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네모가 나타나죠? 그러면 다시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그 아래쪽에다 갖다 놓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제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고 요 사각형 안에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던 아이콘이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이 뭐죠?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룹의 이름은 각각의 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분류들이 있는데 그 분류의 이름을 따르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여기 보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그룹에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앱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서 여기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디자인 쪽으로 좀 바뀌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손가락으로 요 소셜미디어라고 한저 문자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여기 돈이라고, DON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입력이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편집 모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홈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편집 모드가 끝나고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이름을 보면 제가 아까 막 입력했던 알파벳 있죠? 그 알파벳이 이렇게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고 있으면 편집 모드가 되죠. 이 편집 모드에서 이런저런 편집들을 다한 다음에 다 끝내고 나서는 요 밑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편집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요.